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시퍼 디엔드의 신규 파츠들이 고화질로 새로 공개가 돼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루시퍼 칩, 익히 아시다시피 일체형 메탈 칩이고요. 가운데 빨간 원 부분이 뒷면에서 봤을 때는 축이 긴 러버로 되어 있어서 락스토퍼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마 락이 풀려야 발동하는 한계돌파 기믹 때문에 이렇게 버스트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이게 안 달려 있어서 헬리오스는 공개 영상에서 버스트 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다음은 디엔드 링이고요. 상하로 분리되는 이중 구조의 프리회전 기믹의 신규 한계돌파 링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프리회전이 성공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상하단 이중구조로 프리회전을 한다고 좋을지 의문이 드네요. 다음은 신규 디스크인 한계돌파 전용 디스크 황 디스크고요. 이것도 헬리오스나 하이페리온처럼 양회전 가능한 디스크고요. 이거는 내중심으로 중심부로 무게가 몰린 디스크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드리프트 드라이버. 이렇게 보면 차지 드라이버와 뭔가 이제 비슷한 느낌의 드라이버인데요. 형태 자체가 이 밑으로 원반형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왠지 익스텐트 플러스를 이제 보내주려고 겨냥하고 만든 타입의 드라이버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 넓은 부분 밑으로 원반형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웬만해선 잘 안 쓰러질 것 같은데 이 넓은 부분의 경사면도 그렇고 기울어지게 되면 자세 잡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스태미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계돌파 베이들은 모조리 신규 파츠들로 무장을 했는데 아, 도대체 이제 베이 시리즈가 다음 시리즈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 한계돌파 베이들 중점으로 메타가 완전히 싹 다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출시가 돼 봐야 알겠지만 기존 메타의 파츠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